하지만 발기력에 있어서는 여전히 정상 범위에 못 미쳐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또 다른 실험 참가자의 경우 점일도 콜레스테롤이 159였던 것이 와인을 마신 3주 후 148로 낮아졌고 발기력 역시 정상 범위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좋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참가자 10명 중 7명의 참가자들이 약간 또는 그 이상의 효과를 경험한 것으로 답했다. 발기에 관계되는 속 내부에, 배민체 내부에 있는 혈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구조물들에 이 똑같이 이 포도주 속 안에 있는 특정 성분이 그 혈관벽을 자극해서 혈관 확장을 시키는 역할을 하니까 혈관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피가 제대로 잘 고이게 되고 그러면은 발기가 잘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봅니다. 와인을 마시면 우리 몸 안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우선 혈관 속으로 들어간 와인의 폴리페놀 성분들이 혈관 벽에 노폐물을 쌓이게 하는 점일도 콜레스테롤을 없애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심장에서 공급받는 혈액은 깨끗해진 혈관을 통해 온몸으로 흘러가게 된다. 와인을 마셨을 때 음경에서도 이 같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음경 동맥을 통해 수많은 혈관으로 구성된 음경 해면체로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고 해면체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이 발기를 촉진시키는 물질인 NO, 즉 산화질소를 활성시키고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써 결국 발기를 돕는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와인 성분 중 하나인 레스베라트롤이 산화질소를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발기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논문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붉은 포도주 안에 있는 성분이 직접적으로 그 NO라는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을 하고 그 NO에 작용한 신경 전달 물질이 그 혈관 내피세포와 그 내피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 근육세포에 작용을 해서 강제적으로 이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늘어난 혈관 속으로 피가 충혈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직접적인 효과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미국 와인 생산의 중심지 캘리포니아. 농장 한켠에 마련된 야외 테이블에서 사람들이 와인을 즐기고 있다. 캘리포니아 포도농가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농장을 찾은 소비자들은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맛을 보며 와인을 직접 구입할 수 있는데 와인의 건강 효능이 알려지면서 요즘 더 많은 사람들이 와인 농가를 찾고 있다.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와인을 마셔요. 평균 두 잔 정도는 마시는 것 같은데요. 와인 없는 식사를 한다면 어떨까요? 와인 없는 저녁 식사는 햇빛이 비치지 않는 것과 똑같죠. 와인의 레스베라트롤 성분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심장에 좋은 항산화제죠. 그렇다면 맛있는 와인, 좋은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어떤 땅에서 자라는 걸까? 우리 포도의 품질이 좋은 이유는 보는 바와 같이 이곳은 돌이 많기 때문인데요. 농부들은 흔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포도가 좋은 포도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쪽 저수지엔 물이 충분하지만 포도밭에 일부러 물을 주지 않습니다. 와인을 만들기 좋은 포도는 좋은 환경보다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다는 얘기다. 이곳 서부 지역이 포도 생산에 좋은 이유는 태평양 때문에 냉각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토질입니다. 이곳 파소로블레스 서쪽 지역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하게 석회질 토양을 가진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포도즙에 적합한 지역은 모두 석회질 토양이라는 사실이 농부의 얘기를 뒷받침해준다. 뿌리 내리기 힘들 만큼 척박한 땅, 해충들과 곰팡이의 습격, 그리고 한낮에 뜨거운 태양. 이런 외부의 자극과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해 포도는 더 두껍고 단단한 껍질로 무장하게 되며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성분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안토시아닌과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페놀계 화합물이다. 포도가 자외선에 노출됐을 때 포도 성분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직접 실험을 통해 알아봤다. 포도는 자외선으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 것일까? 뜨거운 햇살의 자외선을 견디기 위해 포도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을 만들어 자신을 보호한다. 강한 자외선에 노출된 포도를 냉동 건조시킨 뒤 그 성분을 분석했다. 일반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1g당 2.86인 것에 비해 자외선을 쬐은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은 30.56, 약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포도에 자외선 등과 같은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면 포도는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기작으로서 식힘산 회로라는 생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생화학 반응에 의해서 포도가 레스베라트롤을 생성하게 됩니다. 포도가 위험하고 척박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내는 면역 물질인 레스베라트롤. 우리는 와인을 통해 자연이 만든 튼튼한 면역 방패를 선물 받는 셈이다. 포도는 오랜 시간 동안 오크통 속에서 숙성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성분들이 살아 숨쉬는 와인으로 거듭나는데요. 과연 어떤 성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와인에는 레스베라트롤 이외에도 또 다른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은 우리의 입맛을 돋우고 우리 몸속에서 좋은 역할도 하는 것이죠. 이 와인 한 잔은 약 150ml인데요. 약 87%는 수분입니다. 그리고 10%는 에탄올, 즉 알코올이죠. 결국 남은 3%에 와인의 진짜 얼굴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 중에서도 2.8%는 당이나 유기산, 그리고 글리세린 등 여러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인 한 잔을 100%로 봤을 때 단 0.2%의 성분 속에 와인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이죠. 0.2%의 성분이 바로 레스베라트롤이나 안토시아닌 같은 페놀계 화합물입니다. 와인 한 잔 속에 아주 적은 양인 0.2%의 페놀계 화합물이 우리 몸 속에 들어와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프랑스의 유명 와인 생산지 보르도 지방. 장수천으로 이름난 이곳 룰상 마을에서도 포도가 익어가고 있다. 소박한 이곳 농촌의 식사는 와인과 함께 시작된다. 이웃과 함께 삼삼오오 둘러앉은 사람들은 수프를 먹은 후 아직 수프가 남아있는 따뜻한 접시에 레드와인을 섞어 마신다. 이들의 식사는 고기와 튀긴 음식들이 주를 이루는 고지방 음식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장수를 누릴 수 있을까? 그 비밀은 이들이 마시는 한 잔의 와인에 있었다. 이것이 바로 프렌치 파라독스. We made culinary history when we introduced the French paradox to America. The paradox, why do the French with their fat-laden, cream-rich, cheese-filled diet have fewer heart attacks than Americans? In looking for the answer, we also brought an unlikely health food out of the shadows, red wine. The answer to the riddle, the explanation of the paradox, may lie
in this inviting glass.